네, 안녕하세요. DRX에서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데프트 김혁규입니다. 최근 근황은 일단 휴가가 꽤 길게 있었는데 이제 월드컵 다녀오고 나면은 쉬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솔로 랭크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. 딱히 쉬어도 쉬면 더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안 쉬었던 것 같아요.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그때 솔랭하고 있어서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그냥 처음에는 이제 막 뒤에 무선 코치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가다가 나중에는 현준이랑 감독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어려운 코스를 갔구나 싶었어요. 처음에는 이제 의자에서 기다리다가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 해서 올라가서 누워서 그냥 좀 생각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경기할 때보다 연습할 때가 훨씬 시간이 길어서 딱히 크게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세트 때 초반에 이제 바텀 라인전이 괜찮게 되고 있었는데 이제 텔레포트랑 헤카림이 오면서 다이브 당했을 때좀 생각대로 잘안 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소감은 뭐 올해 초에 이제 작년에 생각도 나고 되게 복잡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되게 롤드컵에 항상 가고 싶었는데 그게 됐구나 해서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. 팀원들한테는 그냥 보였다고 했던 것 같아요. 제일 목표는 네, 항상 똑같지만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목표고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최근에 담원한테 좀 많이 져서 담원이 팀 중에는 우승 후보 팀 중에서도 이제 TES가 잘하고 있어서 TES랑 담원이 후보인 것 같고 이제 유럽이나 북미 쪽은 잘 모르겠어요. 항상 뭔가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더 잘했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도 네, 좀잘 상대해봐야 될것 같아요.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어떤 선수를 만나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거나 처음 만나는 선수들이어서 다 재밌을 것 같아요. 제키러브 선수 말고는 붙어본, 아, 다 붙어보게. 네. 근데 그런 좀 느낌을 받은 지꽤 오래돼서 약하긴 해도, 네. 결국 모든 팀의 원거리 딜러가 있듯이 그 중에서는 더센 팀이 이기는 게 맞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적팀 원딜보다만 세면은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. 뿜뭐라든지 징크스 그런 좀 평타의 챔피언들이 버프가 되면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냥 중국 께서 다시 경기 할 날이 저는 이제 중국에서 떠날 때까지만 해도 금방 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고 그냥 좀 되게 재밌는 느낌일 것 같아요. 경기 말고는 그냥 EDG 숙소나 한번 놀러 가보고 싶어요. 제가 있을 때 산책도 많이 시키고 했었는데 저를 이제 까먹지 않았을까요? 그래도 가서 산책해 보고 싶어요. 연락을 되게 메이커랑은 자주 했지만 뭐 아론 코치나 아 이제 아론 뭐라 소칭을 뭐라 해야 되죠? 아론 단장이라 해야 되나? 아론이랑 클리어러브랑도 네, 연락을 간간이 했었고 또 EDG에 있었던 통역사 형들이랑도 계속 연락을 했었어서
그냥 네. 눈빛 봐도 다 반가울 것 같아요, ADC 관계자면. 사실 1세트랑 3세트에 대해서는 크게 뭔가 인게임 안에서 제 플레이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, 2세트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 너무 캐리할 수 있는 판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못해서 급한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직접적으로 뭔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얘기가 나왔고,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날선 느낌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좀 끌어올리려고 솔로 랭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결승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트레이너분과 이제 숙소에서 계속 운동하고 관리하고 있어서, 만약에 아프다 해도 한 달을 못 참을 것 같진 않아요. 그냥 참고 해야지. 다 되게 마음에 드는데, 뭐 1인 군단이란 것도 마음에 들고, 개인적으로는 그냥 알파카가 되게 친숙하고 좋은 별명인 것 같아요. 중학교 때 옆반이었던 친구인데, 뭔가 저랑 비슷하게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을 하고 있어서, 한마디 뭐 열심히 해라. 이제 되게 월드컵을 갈망하고 있었는데, 그게 확정이 돼서 그냥 좋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아예 그런 거를 안 봐서 어떤 팀들과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거든요. 그냥 딱히 상대 팀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결국 다른 팀들도 다 자가격리를 하고 하는 거여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데, 중국 팀들은 이제 숙소에서 연습을 하고 바로 경기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부분은 조금 뭔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.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연습하고 잠좀잘 자고 싶어요. 잘하라고. 가기 전에 한번 보려고 했는데, 이제 마타 형이랑 셋이서 보려 했는데, 강남에서 본다 해서 제가 차를 오래 타면은 또 허리에 안 좋다는 걸 들어서 그냥 카톡으로만 인사하고 잘하라고 하더라고요. 아쉬운 점도 있고 만족스러운 점도 있지만, 아직 제일 중요한 대회가 남아서 대회가 끝나고 나봐야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결국 다 그냥 못하는 거여서 네. 그냥 잘하라는 말로 알아들으면 될것 같아요. 머리 너무 자주 바꿔서 다 빠질 것 같은데. 뭐 젊을 때 해봐야죠. 게임 외적인 부분에서는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, 이 게임 안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.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더 나이 들면은 하기 힘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.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오래된 친구들이랑 가족 만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옛날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